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그 참여자 간에 이더리움 참여자 간에 그 지불 거래 또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전자화폐 이더라는 자체적인 전자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발행하는 방식은 비트코인과 좀 달라요. 좀 다르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방식, 발행하는 수단이 그 채굴자가 블록을 채굴할 때 그 채굴 블록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그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전자화폐를. 그런데 이더리움은 일단 이 이더리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이더리움 초기 이더리움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예 그냥 그 비트코인 일부를 선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공개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 이들을.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판매하는 걸 어떤 크라우드 세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ICO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ICO 그때 약 한 7,200만 이들을 발행을 했었어요. 7,200만. 그 7,200만 이들을 선 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더리움의 저기 작업 증명 기반으로 이렇게 블록을 생성하고 또 이렇게 동기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블록 보상금으로 일정액의 이들을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채굴 간격이 약 한 14초 정도 되거든요. 14초 평균 14초 정도 되는데, 그 그러니까 14초마다 새로운 이더가 계속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보상금 지불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요.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정한 금액을 발행하고 4년이 지나면 2분위를 줄어들고 이런 개념은 없고 일정한 금액을 발행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따라서 그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저기 축소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블록 보상이 정규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5이더씩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그 뭐죠 그 비잔틴 버전을 릴리즈를 할 때 작년에 어디 갔죠? 여기 작년에 10월 달에 메트로폴리스 비잔티움 버전을 발행할 때 블록 보상금을 3이더로 이렇게 낮췄더라고요. 내가 그 낮추게 된 이후에 약간은 좀 이렇게 진지하지만 정확하게 왜 낮췄는지 그 논의 과정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게 내가 아는 대로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원래 작년 10월 달에 원래 예상은 뭐였냐면 그때부터 나중 차기 버전이 아까 왜 저기 작업 증명에서 소유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업 증명에서 소유 증명으로 바꾸면서 블록 채굴 간격을 갖다가 상당히 늘리려고 했어요. 그 난이도를 패키지로 확 높여가지고. 그 블록 간격을 원래 계획을 그랬던 거죠. 그 블록 간격을 14초에서 뭐 30초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난다는 거는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발행량이 원래 계획이 그죠? 그 블록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나중에 이제 너무 난이도 높아가지고 채굴에 대한 채산성이 안 맞으면은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채굴을 작업 증명에 의한 채굴을 포기하고 소유 증명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소유 증명이 검증이 안 된 거지, 제대로. 그러면서 대신
작업 증명으로 계속 가되 14초마다 블록을 하나씩 만들 때 14초마다 발행되는 이더 양을 갖다 이렇게 3이더로 이렇게 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 과정을 사실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블록 보상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 하나가 생성되면은 그 채굴자한테만 이제 보상을 저기 보상 방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이 이더리움 채굴 관련된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할 텐데 정규 블록 보상에 5이더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이렇게 발행된 동시에 생성된 이런 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정규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발행되는 이런 동시에 만들어지는 이런 블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블록들은 비트코인 같은 이런 블록들은 스테이블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예 그러니까 그 다음 블록을 만들 때 참조되지 않은 이런 블록들은 여기에 이 블록을 만들 때 지불받은 그런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 보상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만들어봐야 이제 다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더리움은 좀 다르겠어요. 그 다음 블록에서 이런 스테일 블록도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버지 블록이면은 이 블록은 삼촌 블록으로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는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블록체인 할 때 이들의 블록체인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기라고. 그래서 그 새로 만드는 블록이 꿈모 블록을 참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삼촌 블록을 참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삼촌 블록이 참조가 되면은 이 삼촌 블록을 만든 채굴자한테도 보상이 지급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얼마만큼의 보상이 지급되냐면은 정규 블록의 87.5%가 지급이 되게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삼촌 블록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엉클 블록인데 엉클 블록이면 이게 이제 조카 블록이잖아요. 조카 블록. 삼촌 블록을 하나 내가 이렇게 참조할 때마다 조카 블록한테도 또 일부 더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조카 블록은 3.165%. 그러니까 정규 블록의 보상금의 3.165%만큼을 더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촌 블록이 없으면은 삼촌 블록이 안 생기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일정한 금액에 통화가 이렇게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 발행된 이들을 이때 한 7천 아까 몇 개였죠? 7,200만 이더 정도 발행한 그 이후에는 거의 보시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발행이 쭉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래프를 한 건데 작년 10월 말에 비잔틴 버전이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이 되면서부터 3이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내보진 않았는데 오케이. 그리고 통화 단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사토시하고 이렇게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 이렇게 두 단위만 쓰는데 여기는 단위를 여러 개로 나눴어요. 그 가장 하위 단위가 웨이인데 웨이 이게 암호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주로 썼습니다. 그렇고 1이더가 10의 18승 웨이가 되게 이렇게 단위를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어떤 지불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스마트 계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실행하는 그런 거래를 포스팅할 때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수수료. 근데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비트코인하고 좀 많이 달라. 그 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델을 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냐면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 수수료를 지급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를 지불할 때 기본 단위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가스라고 이름 붙였어. 영문들이 가스.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거래를 실행하는데 가스를 공급한다. 그래서 가스가 떨어지면은 그 거래가 실행이 더 이상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그런 거래를 내가 블록체인에 포스팅한다. 그러면은 그걸 포스팅할 때 내가 딱 저기 가스를 일정량의 가스를 할당을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지금 이 거래 실행을 위해서 이만큼 거래를 이만큼 가스를 사용하겠다. 근데 가스가 떨어지면은 그 거래를 실행하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만약에 가스가 남았다. 그럼 남은 거는 내 계좌로 다시 이렇게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수료 지급을 가스 공급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자동차 가스 공급하고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스 공급 기반의 거래를 실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다. 내가 어떤 거래를 포스팅할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그런 거래를 포스팅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가스, 사용할 수수료의 한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도, 요 한도만큼의 그 금액이 요 계좌에서 자기가 거래를 포스팅한 계좌에서 일단 인출이 딱 되는 거죠. 인출이 돼가지고 블록체인 실행할 때 가지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소비되는 그런 저기 그 수수료만큼 쓰고 남은 거를 이렇게 전달하게 원래 계좌로 반환하게. 그리고 여기 이 계약을 이 거래를 실행하는데 사용된 그 수수료는 전부 다 채굴자한테 지급되고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스마트 컴퓨터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저기 부과할 건가 하는 거를 어떤 모델로 했냐면은 이렇게 한다. 이 프로그램 모든 코드마다 있잖아요. 모든 코드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수수료 얼마,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수수료 다 정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시 함수를 한번 실행할 때 해시 함수가 여기 사용한 해시 함수가 SSJ3라는 해시 함수를 썼는데 이 해시 함수를 실행할 때는 20가스. 그러니까 가스라는 게 그 수수료 단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20가스.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한번 저장할 때는 뭐 100가스. 그다음 계좌에 지금 현재 잔고를 확인할 때는 뭐 20가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컨트랙 어떤 뭐죠? 이 계약 계좌 그 스마트 컨트랙을 그 생성할 때 저장할 때는 뭐 53,000가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놨어. 모든 걸. 물론 이거는 저기 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코드가 이 인스트럭션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이만큼씩을 수수료로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실행되고 나면 실행된 인스트럭션의 수만큼 수수료가 다 계산이 될 거 아니죠. 그 계산이 되고 나면 그는 이렇게 이제 원래 이 거래를 송신한 그 계좌에다 이렇게 반환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큰 이유가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반 우리 저기 그 저거잖아요. 일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과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저 뭐죠 이 공격자가 무한루프가 포함된 그런 예를 들어서 스마트 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실행시켰다.
그러면 전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채굴자, 모든 그 풀로드들이 그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거래를 실행하는 순간 그는 무한루프에 다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안 돼. 그렇게 동작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실행이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도스 공격을 하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그런 구조. 그래도 그렇게 하는 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거래를 실행할 때 한도를 갖다 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한도. 이 한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가 없게. 그래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이런 결과는 절대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도스 공격이 일어나지 않게. 또는 내가 이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요. 잘못 짜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무한루프 들었다.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럴 때 내 계좌에서 그만 계속 돈이 인출된다 이러면은 내 계좌 완전 고갈되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고려해서 요 가스 리밋만큼만 실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 그리고 많이 실행되는 그 많은 그 인스트럭션을 많이 실행되고 많이 실행될수록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수수료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트코인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비트코인은 거래의 크기에 따라서 저걸 지불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수수료가 지불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의 수, 인스트럭션의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지불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무한루프를 이용한 도스 공격 이런 것은 아예 시도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래라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거래가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계좌에서 저걸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만드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거래. 또 어떤 계좌에서 어떤 외부 계좌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래.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래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하는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하고 스마트 컨트랙 사이도 당연히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생성한다 이런 의미는 외부 참여자가 이런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있죠. 솔리디티 같은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해서 실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거래를 포스팅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면은 채굴자가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블록에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블록에 저장이 되면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에 딱 승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다는 게 이제 승인돼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스마트 계약이 자기 계좌를 하나를 가지고 그 계좌의 주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참여자가 그 스마트 계약 계좌하고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통신을. 그래서 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좌 송금하는 물론 이제 이드 통화를 송금하는 거겠지만 송금하는 거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계좌에서 외부 사용자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실행할 때 뭔가 데이터를 갖다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메시지 전송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는 거래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거래에 대한 어떤 자료 구조 이렇게 보면은 거래를 포스팅할 때, 어떤 계좌에서 거래를 포스팅할 때 그 거래가 가져야 될 정보가 저거보다는 이제 간단하죠. 이거는 계약,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이렇게 거래를 포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입력값을 가지고 여러 개의 출력값으로 이렇게 그 변환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거래보다는 이 거래의 구조가 훨씬 이제 간단하지.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 가스의 가격, 단위가 가스인데 가스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가스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거래를 생성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겠죠, 그죠? 나는 가스 가격을 뭐 좀 높여가지고 채굴자가 내 거래를 빨리 이렇게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난 늦게 처리돼도 좋다 이러면은 뭐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런 거죠. 웹사이트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그 저기 모니터링 다 돼요. 그러니까 평균 내가 가스 가격을, 물론 요거는 기가웨이 단위인데, 기가웨이 단위인데 0.1 기가웨이로 설정을 했을 때 가스 단위를, 가스 가격을 예상 대기 시간 3.5분, 12 기가웨이로 했을 때는 예상 대기 시간이 0.5,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빨리 거래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뭐 가스 가격을 이렇게 좀 15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난 뭐 상관없다 이러면 0.0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위를, 가스 가격을 매긴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여기죠? 가스 한도까지, 여기까지 한도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이 거래를 갖다 포스팅 하는 건지, 수신자의 계좌 주소, 그 다음에 송금할 이드가 있으면 송금할 금액, 그 다음에 자기 서명. 근데 여기는 이제 서명, 요 서명, 그 이드륨 같은 경우는 서명을 가지고 요 서명으로부터 주소도 복구할 수 있고 공개키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쓰는데, 그 요 정보가 공개키, 주소, 서명이 다 들어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을 들어갈 때,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스마트 계약 코드,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 입력할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 당연히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넌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거래가 포스팅이 될 때 그 다음 거래하고 이렇게 항상 구분이 가능하게 넌스 번호를, 넌스를 맥에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드륨의 계좌 간의 거래가, 그러니까 외부 계좌 간의 거래가 실행이 될 때, 그 다음에 외부 계좌하고 스마트 계약의 계좌 간의 실행이 될 때, 물론 안에 들어가는 그 계좌의 거래 자료 구조의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그 거래가 실행되는 방식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가스 가격은, 네, 아까 코드마다 설정된 가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스 가격은 그에 대한 배수의 형태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스 가격이란 1갤론에 뭐 5불이다 이런 식으로 가스 가격, 1리터에 5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스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스가 1가스의 가격을 0.1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12로 할 거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 한다는 거거든요.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은 해시 함수를 한번 실행할 때 20개수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20개수 곱하기 0.1 할 건지 20개수 곱하기 내가 5로 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 보고 나는 이 거래는 좀 늦게 실행이 돼도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가격을 낮추면 되고 아, 나 빨리 좀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가격을 높이고 이러면 이제 시장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거래를 생성하는 생성할 때 그 지갑의 옵션에 이제 거래 가스 계약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당연히 돼 있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램을 실행한 도중에 가스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그냥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고 그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는 거래를 딱 수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 실행되고 나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의 계좌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잔고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완전히 거래가 실행되고 나면은 그 바뀐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상태가 바뀌는 거지 블록체인의 상태가. 근데 거래가 중간에 실행되다 중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 거래가 시작되는 상태를 갖다 되돌리고 원래대로 리카버리를 하고 대신 수수료는 반환을 안 하고 왜냐하면 수수료는 채굴자한테 그만큼 채굴자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자한테 이렇게 지불이 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 여기 얼마만한 가스가 될지를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행할 때 리밋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계약을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 가스가 든다 이런 걸 갖다 다 이렇게 공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가스 리밋으로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대. 그래서 가스 가격을 선정하는 건 어쨌든 뭐 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가스 가격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 어떤 계좌를 포스팅하면은 스마트 계약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데 소모된 그런 모든 가스는 채굴자가 나중에 블록 보상을 갖다 지급할 때 합산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실제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까를 사실 예제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뭐 간단한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보면요. 이 그림. 나중에 이제 우리 블록체인, 이드림 블록체인 할 때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뭘 이렇게 의미하는 거냐면 블록체인의 지금 계좌가 하나는 지금 외부 계좌고 얘가 외부 사용자의 계좌고 하나는 내부에 요 코드가 들어있는 스마트 계좌 계좌입니다. 스마트 계좌 계좌고 요거는 외부 사용자의 계좌고 그래서 외부 사용자의 계좌에서 요 스마트 계좌 계좌로 이런 형태의 트랜잭션 거래를 포스팅을 했을 때 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렇게 지금 변경된 상태로 이렇게 다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포스팅하는 거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처음 거래가 이제 포스팅이 되는 거라서 넌스는 1번이고 그 다음 거래는 이제 넌스는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먼저 가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니까 넌스는 1번이고 현재 가스 가격은 0.0001이든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돈이 근데 뭐 어쨌든 0.0001이더고 가스 리밋은 2000 그러니까 0.001이더 그거 2000 하면은 이 이들을 내가 수수료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그런 의미잖아요.
수수료를 이니들을 지불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자기 주소, 요즘 자기 주소, 자기 계좌의 주소, 그 다음에 계약 계좌의 주소, 스마트 계약 계좌의 주소, 그 다음에 요 스마트 계약 계좌로 내 계좌에 있는 돈을 10이들을 내가 송금하는. 그러니까 뭔가 뭐 이 스마트 계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있죠.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그 10이들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요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고. 데이터.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서명. 요 송신자, 요 계좌에 서명. 요 주소에 대응되는, 요 주소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서명한 서명을 이제 포스팅을 딱 하면은, 요 거래를 받은 채굴자가 요 거래를 실행하면은, 실행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렇게. 우선 자기 계좌를 보면 있잖아요. 자기 계좌. 자기 계좌에 지금 현재 밸런스가 1024이드가 지금 들어있는데, 지금 10이드를 여기다가 지금 송금을 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이드는 거래 수수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로. 그래서 1024에서 1012이드만 남게 될 거라고, 그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1012가 남은 게 아니고 1012.963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걸 실행하고 나와서 수수료가 2이드에서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죠? 0.963이드가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받아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계좌에 원래 넌스는 0이었는데 한번 거래가 이렇게 포스팅이 됐기 때문에 넌스가 1이 된 상태,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송금이 10이드가 자기한테 송금이 됐으니까, 원래 자기가 5022이드가 밸런스가 잔고가 있었는데 5212이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코드를 실행했더니 자기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내용들이 블록체인에 다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내 계좌의 잔고를 갖다 이렇게 확인하면은 UTXO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잔고를 읽으면은, 아, 지금 현재 잔고가 1012.963이드다, 이런 걸 갖다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블록체인을 갖다 이렇게 블록체인 내용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죠, 블록체인 내용 자체. 대신 거래가 실행될 때마다 계속 이 블록체인의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 계속. 그리고 모든 계좌, 지금 현재 모든 계좌의 그 정보를, 현재 잔고, 현재 상태를 갖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정보, 잔고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자료 구조를 아주 독특하고 좀 복잡한 그런 자료 구조를 썼어요. 그런 자료 구조가 우리 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로 머클트리라는 걸 썼잖아요. 머클트리. 그죠? 생각납니까? 머클트리. 머클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썼는데, 이드리움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런, 그러니까 이드리움에 뭐 저 계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드리움 네트워크에 그 수많은 계좌의 현재 상태를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서치를 하지 않고도.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를 썼냐면,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는 걸 썼어요. 머클 패트리샤 트리. 패트리 CIA인가? 패트리 CIA인가? CIA가 아니네.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는 걸 썼어. 그런 자료 구조로 이런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다 이렇게 저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이드리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 이드리움이 지금 보면은 그 계좌 기반의 그래고 계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의 원래 의미 자체가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정보가 현재 내 계좌에 물론 이 계좌가 내 계좌다 이런 정보는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 계좌에 정보가 바로바로 이렇게 노출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드리움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인해서 할 건가 하는 게 상당히 큰 숙제가 되어 있고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게 워낙 수학적이고 아주 이렇게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동원되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진행 중인 그런 이슈라 가지고 사실 제가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금방 지금 질문하신 게 아마 그런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죠.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저기 그대로 뽑은데 근데 뭐 지금 많이 지금 저기 프라이버시를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이 적용이 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그 바뀐 메트로폴리스 비잔틴 버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팔로우업이 안 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계약서 내용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그 자체를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 만들 때,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짜는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 계약을 누구든지 그 스마트 계약을 억세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 계약을 내가 만들 때 거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다 이렇게 등을 할 수 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DOA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주들, 그 회사의 투자자들만 트랜잭션을 이렇게 그 계약의 거래를 갖다 이렇게 계약 코드의 거래를 포스팅해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그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제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블록체인 그 자체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더 인핸스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여러 참여자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분산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서 저장하고 블록체인에 실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시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무지무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룹들이 뭔가 이렇게 이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기 이드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그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드리움은 일단은 계좌를 틀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래하려면 S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그 저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보면 아마 계좌 개설하면은 그래서 같은 데서 일부 이렇게 뭐 공짜로 주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뭐 해보진 않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계좌 정보만 나온 거잖아요. 네. 거래 정보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에서 우리 봐야 되는데요. 이 그 블록체인에서 우리 자세히 좀 공부를 할 건데 예전에 우리 이 비트코인의 블록을 보면은 이 블록의 정보라는 게 앞에 헤드하고
여기에 거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트랜잭션 정보가.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세 개의 정보가 들어가. 아, 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 정보하고요. 트랜잭션 정보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실행되고 났을 때 전체 계좌의 상태 정보. 지금 잔고 정보 같은 이런 상태 정보. 그런 걸 스테이트 정보라고 그래. 스테이트 정보. 그 다음에 각각의 거래가 실행되고 났을 때 실행 결과, 거래가 실행되고 났을 때 결과, 그거를 거래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래 영수증, 거래에 대한 영수증 정보. 요 세 개의 정보가 요 블록에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록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잔고의 상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테이트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어떤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거래에 대한 자료 구조. 거래를 한번 실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영수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이들이 블록체인 할 때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근데 어쨌든 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계좌의 상태 정보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머클트리처럼 그게 패러하게 그러니까 쭉 펼쳐놓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다 확인해야지 이게 내용이 뭔지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서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치하는데 흔히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클 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머클 패트리셔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치할 때 빨리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알고리즘 같은 공부한 사람들은 패트리셔 트리, 그러니까 패트리셔 트리의 그 머클 트리하고 그 레딕스 트리라는 걸 합친 거거든요. 레딕스 트리 한번 공부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두 개를 합친 건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 이제 블록체인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더리움의 그 거래, 스마트 계약, 그 다음에 주소, 계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의 구조는 비트코인하고 동일한데 안에 내용이라든지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작업 적용 방식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게 했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됐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개선했죠. 개선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죠. 복잡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빨리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질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내가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좀 빨리 저기 끝났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맨 끝난 이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네? 블록을 14초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씩 14초 안에 일어난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나요? 네, 다 만들고요. 다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 거래 정보 같은 경우는 14초마다 이렇게 포스팅된 거래를 모아가지고 블록에 탁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계좌의 상태 정보는 이 계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를 거래마다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사실은 그 낭비가 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머클 패트리셔 트리 자체가 그 갱신된 거래가 갱신된 부분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게, 애드가 되게 그렇게 자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매 블록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블록에서 현재 상태의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이렇게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마트 계약의 실행 그때까지 실행됐을 때 그 실행됐을 때 데이터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래가 왔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실행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다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그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그런 블록체인들이 대부분 이런 모델을 다른 것들 내가 많이 공부를 해보진 못했지만은 리플도 이거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그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그 하이플렛스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할 건데 그것도 비슷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그래서 거래를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도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현재 어떤 상태 정보를 바로바로 이렇게 선취할 수 있게. 이더리움 저거는 좀 다르잖아요. 비트코인 다르잖아요. 내가 내 한테 관련이 있는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내 지갑이 찾아가지고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주소, 내가 관심 있는 주소에 관련되는 UTXO들을 다, 거래들을 다 모으고 UTXO를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계좌의 상태 정보를 바로바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서치할 수 있게. 그리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자체가 블록체인에 있는 계좌 정보를 바로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럭션 중에 이런 인스트럭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밸런스 같은 이런 거는 블록체인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계좌에 현재 지금 현재 잔고를 프로그램에서 읽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 스크립트 내에서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렇게 액세스 가능하게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딱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있으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훨씬 이제 쉬워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들을 다 거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결과를 만드는 이런 게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무지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모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 계좌 기반의 모델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조금 이제 이해하는 데도 조금 수월해졌죠. 모델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좌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대신 오프라인 상 우리 현재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조직에서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지불 대행 어떤 서비스 회사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블록체인 상으로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상으로 사실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죠. 그죠? 지불 대행 회사 이런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행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필요한 모든 그런 P2P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중간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면 그 기관을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행태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두 줄을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블록체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채굴 관련된 거 채굴하고 합의 문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이 모델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또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모델이 그 리플인 것 같아요. 리플은 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금융 거래 모델하고 더 또 유사한 거 같아. 더 거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참여자가 지금 보기 참여자가 이거는 일반 개인들하고 블록체인에 있는 어떤 저기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이런 거잖아요. 근데 리플은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은행 같은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참여자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에 국제 송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송금할 때 원화로 지불을 하면은 수신자는 뭐 유로로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의 그 법정 통화를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거래하고 또 유사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금융거래라는 게 전부 다 신용거래거든요. 신용거래. 그러니까 신용이 연관돼 여기는 이제 신용 같은 그런 개념은 사실 없어요. 거기는 어떤 신용이 연관된 리플은 신용이 연관된 그런 또 블록체인 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또 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융거래하고 더 유사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가 끝나면은 그 부분 좀 보고 그러고 나면은 뭘 하나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면 요새 은행들이 관심 있는 블록체인은 이것처럼 누구든지 블록체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보다는 허가된 참여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은행망을 그 접속하려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허가된 그래서 그 계좌를 갖다 개설해 준 사용자만 사실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블록체인인데 전부 다 퍼미션이 필요 없는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인데 근데 실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관심 있는 거는 전부 다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퍼미션드. 그러니까 퍼미션드 블록체인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